망원동. 아, 망원시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아, 그래. 어떻게 별일은 없으셨고? 저희 집은 장난감들이 좀 많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들은 꽤 오래 썼거든요. 최근 장난감들은 어쨌든 품질이 좀 좋지 않아서 뭐 몇 달 쓰면 그냥 고장나고 막. 근데 그걸 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쓰레기니까 그런 거를 수리해주는 상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구나. 한번 들어가. 오, 신기하다. 손이 상점이요? 이 손재주 없는 사람을 곰손이라고 그러는 건데 난 똥손인데. 안녕하세요. 저런 장난감들, 무슨 가전제품을 네. 고쳐주는 곳이 있어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아~ 저, 잘못하면 저거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걸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늘 이게 맞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 그러게요. 아침부터? 아, 아, 똑같은 옷이네. 제가 오늘 장난감인데 네. 제가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도 한 두 가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노래. 그다음에 손재주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못해. 그래서 망치질할 때 못이 일로 튄 적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손을 찢는 거는 늘 찢고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제가 두 가지 능력을 못 받았다니까요. 주변에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는데 아무튼 괜찮으시겠나?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네. 요거. 얘는 문제가 뭐였나요? 배터리 넣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애기 장난감은 네. 한 80%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가면 저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 애기한테 맨날 불러줬어요. 그러면 애기도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를 같이 불렀어요. 오빠, 아빠 안 돼.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막 그래. 이거 제가 한번 네. 그러면 열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혹시나 해서 새 배터리를 꺼내. 배터리 넣었는데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해보셨겠지, 저거 정도는. 그 제작할 때 네. 특히나 뭐야? 잘 되네? 잘 되네. 아니, 그러면 배터리도 안 갈아보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보통은 이렇게 장난감을 가져오셨을 때 가져오신 분들 중에 한 반절은 거의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어 있어요. 배터리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아, 배터리의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이 네, 배터리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오래되면은 걔가 뜯지도 않아도 조금씩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배터리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저희 집에서 넣었던 배터리가 혹시나 수명이 오래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근데 많이 사면 싸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배터리도. 지금까지 완전 쟁여놓고 쓰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네. 가능하실까요? 단선되어 있네요. 아, 끊어졌네, 끊어졌네. 굉장한 무슨 도구가 나왔는데? 실패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제 가정에서 저거 그렇게 안 되면 그 대부분 버리거든요. 그렇죠. 된 것 같네. 네. 간다고? 오. 근데 저거는 오. 된다. 오, 금방 된다. 또 안 돼요?
근데 모터가 아, 이거는 이거 돌아가는 모터구나. 근데 옛날에는 전파상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라디오도 고쳐주고 뭐 그런 거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네. 어떤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가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 네. 뭐 헤어 드라이기라든가 그런 것도 수리를 좀 도와주시나요?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하다 보면은 네. 짜증나? 하다 보면 그게 아, 물론 다 고치면 좋은데 그게 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버려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청소기 정도까지는 네. 그 폐가전 수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소형 가전은 그런 소형 가전 제품들도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순환 거버넌스라고. 아 이거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구나. 네네네. 아하. 방문 수거를 해준다고? 오, 뭐 가습기도 있고 비디오 플레이도 있고 연수기 소형 가전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네. 1599-0903입니다. 네. 이런 건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소형 가전 제품들도 잘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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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환경공단 안에 순환 거버넌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전화하시면 5개를 모으면 수거해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냥 버리면 그냥 쓰레기니까 어쨌든 네. 소형 가전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버려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수거된 폐 가전 제품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가 그러니까 여주에 있는 동북권 자원순환센터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 비가 왜 이렇게 와. 이게 공장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형 가전 혹은 대형 가전을 잘 분리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아~ 하나, 둘, 셋. 야, 좋습니다. 쭉, 쭉. 아, 이거 저 좋다. 아니, 그 힘을 잘 써. 이거. 네, 저렇게 모아지는 데가 있어요. 아, 25만 대? 아, 이걸 또 분해를 하는구나. 아, 그 안에 따로 재질별로, 따로. 재질별로. 네. 아. 오, 여기 봐. 여기 야. 보시면 이렇게 저희 입고장인데요. 야. 지금 냉장고, 세탁기 이런 제품들이 야. 입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는 네. 쓸만한 것도 꽤 많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저는 한 번 사면 최소 10년은 쓰는 사람인데. 그렇지. 잘했죠? 제가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여기가 이제 냉장고 라인이에요. 아, 네. 저희가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냉장고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물질인 냉매를 회수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수선배를 해도 되는 것들을 회수를 한 다음에 아. 냉장고를 수입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냉매를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인가 봐요, 냉장고는. 맞아요. 냉매 가스, 냉매 프레온 가스가 네. 그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거를 분리해서 잘 처리하지 않으면 꽤 많은 환경 오염이 되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냉매 가스가. 네, 냉장고에. 이제 이쪽에 가셔서 소형 가전 제품 구매하신 걸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쪽에서 네네. 데스크탑으로 한번 네네. 해체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어떻게. PC 본체 안에 쓸만한 게 꽤 많대요. 비싼 게. 그럴 거예요. 컴퓨터 본체도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 옛날에 그냥 다 버렸을 텐데 그래도 재활용을 그렇죠. 하니까. 저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예요, 저기. 탁 치면 여기 빠지거든요. 이게 버리다 보니까 못 푸르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돼요? 이건 힘으로 가야죠, 힘으로. 올! 올! 한 번에 그래도. 아, 뜯어내는 거구나, 다. 힘이 좋으신데? 뜯어주시던지.
하철론이 얘기한 대로 구리. 구리, 그렇죠, 그렇죠. 비싸죠. 아, 구리 비싸요. 네. 네. 취직하셔야 되겠는데? 보람돼. 아, 보람돼. 금방 하시겠는데? 분류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정으로 가는데 일단. 뭐. 자, 그러면 분쇄되는 과정을 볼까요? 아, 여기서도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도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까? 은박 스티커가 있어요. 아... 저거 떼어내야 돼요. 아, 저것만 또 따로 떼어. 맞아. 와, 뭐야. 근데 그 은박 스티커는 이게 안 녹아요. 아... 그 얘한테 들어가서 같이 분쇄가 되면 얘 질이 나빠지니까. 종이 스티커는 이제 물에 녹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 예. 종이 스티커를 좀 바꿔달라고 그랬지. 아, 그럼 좋죠. 스티커를 바꿔야겠네. 제작사가. 진짜. 제가 이제 가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쓰레기였었을 텐데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한다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은 환경에 좋고 덜 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박스형 TV는 진짜